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모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중심 이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주셨네요. 쏠림 현상 속 대안 찾기. 대안을 찾아봐야겠죠.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미증시는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반도체주만 눈에 들어온다 그랬었는데 예. 그 반도체주가 좀 일을 내고 있고요. 예. 마이크론이 8%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 공급 얘기도 나왔지만 D램 바닥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IB에서 D램 바닥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탑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꼽았거든요.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의 그렇죠. 시대가 온다라는 예. 리포트가 외국계에 좀 많더라고요. 이제 좀 나오기 슬슬 나오기 예. 시작해요. 우리 시장도 한번 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예. 뭐 엔비디아 실적 내놓고 4% 또 급등한 이후에 4%가 올랐고 뭐 메타하고 애플 정도가 또 2% 내외로 올랐고 기술주 강세였습니다. 그 예상 생각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을 내놨는데 엔비디아랑 다르게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하면서 5% 넘게 빠졌다는 거 뭐 개별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우는 약세를 보였는데 보잉이 거의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머크사, 쉐브론 이런 데도 2.8%, 2.2% 빠졌고 뭐 나이키 정도만 한 2%가 올랐습니다. 요새 개별 종목들 그 좀 주가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로블록스, 메타버스 대장주죠. 7%가 올랐고요. 리비안 테슬라가 4% 내외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2차전지 그 소재주인 알버말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이런 종목도 우리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 넘게 떨어지면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75달러, 배럴당 75달러에 떨어졌고 국채 10년 물기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96달러를 뚫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타이틀을 예. 거슬리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추세를 좀 작년부터 좀 그려봤는데 빨간 선을 그렸잖아요. 예. 저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 추세만 놓고 보면은 98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 뭐 이따 전략에서도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D램이냐 환율이냐 이거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상충했는데 저는 D램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네. 제 관전 포인트 1번 내용이었는데 D램이 조금 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특징주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금요일에 쌍끌 매수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맞아요. 카카오가 이틀 연속 쌍끌인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하이닉스, DB하이텍,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다 쌍끌이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갑자기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엔터주 그 난리가 났는데 얘는 왜 못 갔냐 그랬는데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닷새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예. 한편으로 그렇다면 대장인 얘는 왜 못 갔냐 이런 CJENM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좀 그 호재성 재료도 많았죠. 강력하게 좀 상승세가 나온 모습이었고 기관은 SM을 열하루 연속 좀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들고 나왔어요. 참 바이오주 오랜만이죠. 맨날 뭐 다른 종목을 했었는데 예. 11월 들어서 기관이 추세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빨간 선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쭉 샀다가 11월 달에 좀 쉬었거든요. 판 건 아니고 근데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고 연기금이 나흘 연속 사고 있고 저 차트를 보시든지 연두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예. 파란색 선이 주가고 기관 매매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관 매매를 좀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실적의 근저에는 가동률 이거를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1, 2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고 3공장도 거의 풀가동에 가까울 정도로 가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뭐 그러면은 이 회사는 가동률 높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모멘텀은 뭐냐? 지금 4공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말 정도면은 부분 가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수주가 먼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아직 공장도 안 지어졌는데 예. 그래서 뭐 지금 25개 이상 고객사, 30개 이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이라 그러는데 짓기만 하면 이것도 잘 돌아가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요새 뭐
백신 하면은 mRNA가 대세잖아요. 예. 이쪽 생산설비를 준비 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오픈이 되면은 이 부분도 한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처럼 바이오주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정말 간만이네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급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쌍끌이 형님께서 주시는 수급 특징주의 수익률이 정말 좋기도 하고 예. 지난주에는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DB하이텍 예. 이런 종목 주시고 급등 예.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실... 일렉트릭도 그날 주시고 예. LG디스플레이도. 일렉트릭 근데 그날은 음봉 나와갖고 근데 사진분들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주목하신다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쏠림 현상 지속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방송하다가 맨날 메타버스, 맨날 NFT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 시장도 영원히 개들만 가는 시장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뭔가 약간 다른 쪽으로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이길래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그에 앞서서 시장 얘기라면은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주봉 차트를 엑셀로 좀 그려와 봤는데요. 그래야지 눈에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엑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죠. 굉장히 긴, 몸평 길이가 긴 양봉이 나왔는데 저 그 왜 잔측에 보이는 7월달, 8월달 저기가 연중 최고치거든요. 1060포인트대인데 저는 코스닥 지난번에도 연말에 코스닥 강하다 이거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뭐 연중 최고치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예. 지수는 이렇게 막 8월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다음 프로에서 상승 종목수에서 하락 종목수 뺀 등락 주선 그래프로 그려왔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다음 차트 좀 볼까요? 그 등락 주선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메타버스나 NFT 없는 사람들은 아유 이게 강세장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 달에 음봉 마감해야지 좀 연말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봐서 2985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예. 다행히도 지금 뭐 오래 쉬었고 D램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예. 자 여기까지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 말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뭘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업종별로 등락률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올라온 업종이 있죠. 의약 업종이 갑자기 주말에 특히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9%. 그리고 전기전자는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최근에 쫙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예. 수급이 확 좋아지는 모습이고 통신 장비가 금요일 날 뭐 보통 평균 9%, 10%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약, 반도체, 통신 장비 이 중에서 혹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데요. 우선 의약업종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의약업종은 수급이 좋은 게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네. 나머지 종목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나쁘진 않은 편인데 일단은 저는 관심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싶고 예. 주간 단위로 봐서는 외국인이 250억 사고 전체적으로 그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기관이 630억 사고 기관이 460억 사고 외국인이 630억 주간 단위 의약업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문제는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종목 하나 삼바로 좀 좁히고 싶고 두 번째로 반도체 장비 코스닥 반도체 지수 일봉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봉이 나왔고 주봉으로 봐서도 아까 제가 코스닥 일봉 주봉 보여드렸는데 더 좋은 주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이 중에서 스타 종목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싶어요. 근데 지금 언급된 종목 중에서는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SK 머티리얼스가 일단 좀 그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등치가 큰. 그리고 리노공업은 워낙 급등을 해버렸고요. 금요일날 예. LX세미콘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그 통신 장비주인데요. 오넥커도 이거 공감하시죠? 5G는 양치 기술입니다. 한번 올라가도 믿을 수가 없다. 하도 많이 당해서.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수급보들에도 금요일날 갑자기 뭔가 좀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예. KMW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은 쌍끌이고. 근데 일단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전에도 5G 언급하면서 오히려 5G 비중이 낮고 실적이 잘 나오는 서진 시스템 정도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권의 종목인데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금요일같이 하루에 장중에 뭐 9%, 10% 올라가면 개인들이 매매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5G는 아직은 조금 더 두드려봐야 될 돌다리인 것 같은데 예. 이쪽이 된다 그러면은 뭘 관심을 가지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ETF입니다. ETF. 그래서 그 제가 ETF를 찾아봤는데 예. KB
KB스타 FN5G 테크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구성 종목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종목이면 5G 올라가면 어느 정도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적으로는 5G 관련주가 연속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고 예. 정말 이쪽이 된다 싶은 느낌이 있으면 종목 걸기 어려우면 이런 ETF를 택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ETF 여러 개 추천해드렸는데 대부분 괜찮았죠?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낮으면서 다소 더디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ETF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계속 관심을 봐야 된다. 단 전제 조건은 5G 관련해서 수급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이쪽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5G 통신장비주를 대안으로 말씀 주셨지만 일단 관심권에 두고 지금 볼만한 대안 찾기로는 반도체, 의약 업종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머티리얼즈, LX세미콘 종목 찍어주셨네요. 빅데이터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